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리쌤입니다. 지금 이제 진에어 영상 면접 가이던스가 나와서 내일부터 이제 이틀간 양일에 걸쳐서 여러분들 이제 영상 평가 기록을 하게 될 텐데, 제가 20가지 정도 주요 주의사항, 특이사항들, 여러분들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 정리해서 한번 제가 정리한 거 읊어보려고 합니다. 참고해서 잘 준비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영상과 관련된 제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아래 댓글에 함께 달아둘 테니까 대한항공 영상평가를 위해서 제가 작성했던 그 영상, 촬영했던 그 영상들 꼭 보고 확인하고 따라하면서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상은 공을 들이면 들일수록 완전히 결과물이 달라지고, 급하게 하면 급하게 할수록 완전히 망쳐지게 되니까요. 신경 써주세요. 자, 일단 영상 면접 합격 배수가 대한항공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합격할 거고 주변에서도 많이 보게 될 거기 때문에 조금 희망을 갖고 지원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선택하는 면접 질문과 내용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다만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 첫 문장 정도는 신경 써보는 것을 추천한다. 첫 문장의 임팩트, 후킹을 줄 수 있는 조금 어떤 강력한 귀에 꽂힐 수 있는, 뒤에 듣고 싶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글로벌 역량이 자신 있는 지원자이다 라기보다는 10분만 있으면, 10분이면 외국인과 그 어떤 외국, 그 어떤 국적과 문화의 사람과도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뭔가 임팩트 있는 첫 문장을 신경 써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영상 촬영 장소가 중요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나오는 곳인지가 중요합니다. 뭐 인터뷰 박스에서 촬영하는 거 좋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으니까 간편하고 편리하고 평타 이상은 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저는 뭐 부산 서면저만 운영을 하고 제가 직접 이제 어떤 대표로서 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인터뷰 박스에서 촬영을 하는 것은 그보다 좋은 장소가 없을 때 저는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잘 나오는 곳을 찾는 게 중요해요. 인터뷰 박스가 더 잘 나오는 분들도 있고 덜 나오는 분들도 있고, 사실 덜 나오진 않겠지만 이 구도가 잘 갖추어져 있으니, 다만 더 잘 나오는 장소가 있는 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그 장소를 찾아가는 게 맞습니다. 다만 아무데서나 촬영하는 것은 좀 지양해 주시고 피해 주십시오. 최대한 피부는 자연스럽게 밝게 연출될 수 있는 곳이 좋고요. 사실 밝은 피부보다도 또 더 중요한 게 있다면 피부가 좀 좋아 보이는 곳에서, 그런 조명과 구도, 이 느낌이 있는 곳에서 촬영하는 게 중요하다. 배경과 옷 색깔을 잘 골라서요, 고려해서 얼굴 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하고요. 또 실제 면접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목소리를 너무 크게 자신감만 있게 막 넣다 보면은 좀 과한 액션으로 다가와서 영상에서 좀 비호감스러운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중요한 게, 영상 촬영을 하기 전에 무조건 해당 답변을 100번은 연습하고 촬영해보고 개인 피드백을 주고 난 다음에 정말 자신 있는 상태에서 저는 영상 촬영에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절대 텍스트를 외우는 수준을 넘어서 이 텍스트가 자동으로 나올 수 있는 수준의 마음의 암기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 영상 촬영할 때 비로소 이제 무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표정과 말투, 보이스에 집중해서 좀 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대한 따뜻한 자신감을 보여줘라. 과한 씩씩함, 과한 여성스러움, 과한 침착함 모두 영상에선 비호감적인 이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텐션감이 낮아 보이면 굉장히 지루하기 때문에 이제 표정과 목소리의 텐션이 되게 중요하고,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갖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가, 영상 시작 전부터 웃고 끝나고 꺼지기 직전, 꺼지고 난 후까지 웃고 있으세요. 완전히 끝나고 났으면 그때 이제 어떤 한숨 쉬면서 긴장한 표정을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웃는 것이 핵심이고,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영상 촬영하고 싶다면 무조건 이 답변 암기를 넘어서 이 마음속에 담아둔 것을 꺼내는 게 가능할 만큼 숙지를 거듭해야 된다. 그리고 절대 발표가 아니라 이제 앞에 있는 면접관을 아주 가까이 두고 이 면접관 분에게 이야기를 전해드린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이 영상을 찍는다라고 생각하면 인위적이고 AI 같게 나오기도 하고요.
너무 또 이렇게 막 자신감 있게 하다 보면 뭔가 영상에서 봤을 때 좀 과하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영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답변이 절대 울리는 곳에서 촬영하면 안 되고 소리가 잘 들어가고 깔끔하게 보이스가 들어가서 온전한 내 목소리가 좀 입체감 있게 나오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영상 속에서만큼은 내 모습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어피나 헤어나 메이크업이 모두 이제 현장 면접에서의 그 느낌을 벗어나서요 영상 속에서 일단 내가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을 연출하는 게 중요해요. 어피도 뭐 똥머리나 포니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헤어스타일이라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고요. 메이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좀 투명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많지만 뭐 영상 속에서는 조금 더 진하게 했을 때 뭐 투명한 것은 티가 안 나고 조금 더 진하게 했을 때 티가 날 수 있으니 그런 것도 좀 조율을 하셔야 되고 영상에서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영상에 대한 그 구도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 과정을. 그리고 면접 복장은요 이제 내가 면접복이 잘 어울리면 흰 블라우스 입고 촬영하시는 거 좋은데 그게 굳이 아니라면 내가 잘 어울릴 수 있는 면접 복장을 선택해야 되고요. 구도를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좀 키가 좀 너무 작고 그런 느낌보다는 좀 커 보일 수 있도록 목도 좀 길게 그래서 막 답답하게 막혀있는 옷보다는 조금 더 이런 목에 목선의 맵시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복장이 좋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과 끝 문장의 텐션이 같아야 돼요. 점점 텐션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텐션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 시작할 때와 이제 마지막까지의 미소가 끝까지 유지돼서 똑같은 어떤 포인트인데 어떤 1분짜리라면 그 1분의 처음과 시작의 끝에 에너지가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준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막 분주하고 막 정신 없으실 텐데 이런 게 미리 준비되어 있었으면 가장 좋았을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오늘부터 내가 영상 속에서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막상 당일날 그때 가서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노력해도 그게 인위적이고 형식적이고 과해 보이고 어색해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자연스러움은 결국에는 연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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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을 거듭해서 카메라 마사지를 비롯한 목소리 톤, 느낌 이것을 스스로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제가 영상을 테디쌤 채널만 해도 1000개를 넘게 찍었고 항공과 테디쌤 영상도 500개 정도 되거든요. 1500개 이상의 영상을 찍어본 사람의 말을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테디쌤이었고요. 진에어 영상평가 잘해봅시다. 잘해봅시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